방금 손님이 컴퓨터를 한 대 가져오셨는데요. 여기 지금 파워가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파워를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전원을 지금 켰고요. 쿨링팬이 약간 뭐 시끄럽게 돌아가는 건 있는데 파워가 나갔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전원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모니터에 신호가 없습니다. 약한 전원 넣은 지 한 40초가 넘어가는데 모니터에는 아무 반응이 없네요. 일단은 이런 상황일 때 할 수 있는 램 뺐다 꼈다 그 다음에 바이오스 초기화 요거까지 진행을 해보고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 케이블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아우 선정리는 왜 이렇게 해놓는 거야 도대체. 아. 일단 램을 다 한번 빼줬고요. 딴 거 없습니다. 뭐 지우개를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이렇게 손으로 한번 훑어주시고 다시 껴주시면 돼요. 혹시 메모리 슬롯이나 메모리 분량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램을 하나만 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소음이 너무 좀 심한데? 이분은 이제 파워 분량을 의심했지만 바로 이제 램 뺐다 끼니까 나와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걸로 자꾸 뭐 안 된다고 해서 뭐 컴퓨터 가게 가져가가지고 자꾸 뭐 이거 나갔네요 저거 나갔네요 이딴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렇게 한번 램만 뺐다 껴주면 거의 대부분 해결이 돼요. 이렇게 화면이 안 나오고 컴퓨터는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 거라면 요렇게 뺐다 껴주시기만 하면 거의 한 80-90%는 해결이 됩니다. 일단 나머지 램들도 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램은 지금 다 꼈고요. 다시 한번 켜서 지금 불이 안 들어오고 있죠. 모니터에 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나중에 꼈었던 램들을 다시 빼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램을 뺐다 꼈다 하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세 번째 꼈었던 램을 뺐어요. 다시 한번 켜볼게요. 그럼 메모리 슬롯이 이렇게 1, 2, 3, 4가 있다 그러면 2번, 4번에만 지금 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2번, 4번에 끼면 정상적으로 모니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램이 불량이거나 아니면 메모리 슬롯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원인을 또 찾아야 되겠죠. 아까 제가 2번, 4번에 끼고 1번에다 꼈었잖아요. 지금 얘를 지금 1번에서 빼가지고 지금 3번에다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다 껴가지고 되면 3번에다 껴서 쓰면 되고요. 메모리 슬롯이 1, 3번이 다 나갔을 수도 있어요. 일단 3번에다 꼈고요. 다시 한번 컴퓨터를 구동을 해볼게요. 정상적으로 될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1, 3번 슬롯이 다 나갔거나 이 램이 지금 문제가 있거나 부팅이 좀 늦죠. 얘 지금 부팅이 지금 컴퓨터는 켜져 있는데 모니터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는 메모리가 불량인지 슬롯이 불량인지 확인하려면 1, 2, 3, 4, 4개 중에 2사를 1번, 2번에 꼈잖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로 꼈었고 지금 요 3번에 들어가 있는 게 여기도 꼈었고 여기도 꼈는데 둘 다 안 돼요. 그럼 이 메모리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빼서 얘를 빼가지고 얘랑 얘를 바꿔 낄 거예요. 얘를 여기다가 껴볼 거예요. 그럼 메모리가 불량이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2사에 꼈을 때 됐으니까 여기 있는 애를 얘로 끼고 얘는 빼놓으면 램이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3번에 껴져 있었던 애, 4번에 껴져 있었던 애 얘를 4번으로 낄 겁니다. 이제 맨 마지막으로 꼈었던 램을 4번에다 다시 꼈어요. 모니터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얘는 지금 정상적으로 모니터가 나와요. 그러면 램 불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요 지금 요 메모리 슬롯 중에 요 검정색 메모리 슬롯 두 개는 이상이 없는 거고 이 노란색에 꼈을 때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메모리들을 다 빼서 노란색에다가만 한번 껴볼게요. 노란색 하나에다가만.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핸드폰이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1번에다가 메모리들을 다 빼서 이 노란색 1번에다가 꼈어요. 램 불량은 이 세 개 다 램 불량은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졌으니까 정상 노란색에다 꼈을 때 정상이네요. 그러면 다시 얘를 3번에다 껴줍니다. 똑같은 노란색에다가 듀얼 채널을 이용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껴서 다시 켜줘요. 이렇게 켰을 때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줄 거예요. 여기도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그럼 1번, 3번 얘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램을 아까 1, 2, 3, 4 중에 이렇게 네 개 중에 여기 여기 듀얼 채널을 꼈을 때 이상이 없었고 다른 데 하나 여기다 여기다 하나를 더 끼면 이상이 생겼죠. 지금도 1번, 3번에다 꼈을 때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2번, 4번 중에 하나에다 껴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여기다 꼈을 때 이상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 3, 2나 1, 3, 4 그렇게 해서 쓰셔야 돼요. 원래 2, 4, 1이나 2, 4, 3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사실 더 우선이라고 하는데 1, 3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면 1, 3,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쪽으로 해야 최대한 램이나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부품들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얘를 버려야 되는데 못 쓰면 아깝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게끔 해가지고 써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지. 네,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고 있어요. 윈도우 부팅 로고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거의 뭐 이 정도까지 나온다 그러면 뭐 부팅까지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0년 넘은 PC예요. 이분이 10년 넘은 PC인데 뭐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돼서 안 켜지면 뭐 파워가 나갔어요, 뭐가 나갔어요 자꾸 이러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화로 뭐 파워가 나갔습니다, 뭐가 나간 것 같아요, 교체하려고요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 중에 뭐 정상이 아닌 건 있지만 나간 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굳이 부품들을 교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PC를 원래대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괜히 초보분들 같은 경우 이제 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냥 섣부른 판단으로 컴퓨터까지 가져가셔가지고 뭐가 나갔어요 뭐가 나갔어요 이런 말 굳이 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갖다 준 것만 못한 결과가 나와요. 뭐가 나갔으니까 뭐 바꿔야 된다, 이거 나갔으니까 이거 바꿔야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니까 항상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뭐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뭐 안 돼서 갖고 왔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괜히 아는 척 했다가 더 막 그런 것들 꼴보기 싫어하는 그런 수리기사들 같은 경우는 더 바가지 심하게 씌우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 주세요. 이분은 제가 볼 때 뭐 다른 거를 교체할 게 아니라 그냥 SSD 하나 달아가지고 PC 속도를 좀 올리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네요. 구형 메인보드고 그래서 SATA3를 지원하는 포트가 SATA3 지원하는 포트가 없는 것 같네요. 이 SATA3 지원하는 포트가 없어도 요즘 SATA 방식 SSD 달면 제 속도는 아니더라도 한 절반 정도의 속도로는 구동이 되니까요. SSD 하나 정도 달아주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부팅이 지금 2분이 넘어요. 이거는 뭔가 지금 PC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뭐 하드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느려요. 환영을 언제까지 하니? 도대체 환영을 언제까지 해? 뭐 이 새끼 들었나? 이제 정상 부팅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윈도우는 정품 쓰자고요. 정품 제발. 양심의 문제인데 정품 쓰세요. 켜졌는데 부팅 시간이 약 한 3, 4분? 한 4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까 9분 때였는데 지금 13분이니까 4분 정도 걸렸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부팅이 안 됐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요. 고객분께 연락드려서 뭐 SSD를 다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들 한번 물어볼게요. 너무 느리네요. 일단 PC 자체가 너무 느려요. 일단 오늘은 고객분이랑 통화를 해보고 뭐 추가적인 게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추가적인 게 있으면 추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